안녕하세요, 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소개할 거는요, 이렇게 개 발자국 보이시죠? 사람 천사도 있고, 일단 요거 꺼내볼게요. 오픈, here. 여기에 일단은 종이 넣으면은 찍히는 거예요. 그냥 이거는 그냥 소개해드려도 괜찮겠죠? 왜 이렇게 안 떼어지지? 됐어. 자, 일단은 이건 첫 번째고요. 이건 두 번째로 사용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종이를 준비해봤어요. 종이를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. 들어가니까 보시면은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달 천사 모양 자국이 나 있거든요. 눌러주면은 여기 종이에 천사가 있으면서 여기 종이에 천사 모양이 있으면서 여기 모양에서도 천사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또두 번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개발자국. 하면은 뜨거든요. 굳이 뒤에서 안 하셔도 되고, 그냥 아까 전에 보셨으니까 저는 앞에서 한번 해볼게요. 하시면은 뭐 여기 요거는 부러지는 겁니다. 다 없어지겠죠? 이렇게 되죠?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천사,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나 있고, 천사와 개발자국을 한번 찍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.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, 이거 하나에 한 2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총 썼다는 거예요. 5만 원. 5만 원을 써가지고 5만 원을 썼거든요.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 꾸밀 때나 뭐 그런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저는 개발자국과 이렇게 해서 같이 각색으로 만들어 봤는데요. 이 영상이 만약에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사는 데가 다른 데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사보시고요. 이거는 스탬프인가 도장인가 그래요. 여기 보시면은 케일 칼라 크래프트라고 있어요. 다른 자국 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한번 사보세요. 근데 제가 샀던 곳에는 진짜 완전 이게 한 2만 5천 원이었거든요. 그때 거기서 샀던데. 근데 다른 데에서는요 한만 원으로 팔아가지고 제가 진짜 돈 아깝다고 생각했어요. 자,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고요. 지금까지 키였습니다. 안녕. 굿바이. 이거 한번 사보세요. 강추합니다. 진짜 강추. 완전. 요 꾸밀 때만 뭐 하시거나 그러시지, 꾸미지 않을 때면은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요. 좋지만, 뭐돈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. 자,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키이였습니다. 안녕.